안녕하세요. 예, 우리 윤영덕 대변인.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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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 3세이 됐네. 예. 기억나십니까? 그 처음, 처음 만난 거? 알지. 그 시장님이 그때 옆지역구에서 하시다가. 그렇지. 점심시간 때 우연히 만났는데. 예. 우리 본토 원내대표는 서초가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지난번에 강남에서 전현희가 의원이 당선된 것도 있었고, 또, 그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거부감을 갖는 인물이 아니니까. 서초 을입니까? 예, 서초 을입니다. 거기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15, 16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유승민도 서초 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은 있는데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서초 을에서 내가 듣기로는 유승민 의원 취지가 상당하다. 그럼 삼파전하면 볼만하겠네. 이제 오셨으니까 달빛 철도, 네. 이제 고속철도로 하는 게 오르냐 안 오르냐 그 이야기도 있는데, 굳이 고속철도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요즘은 일반철도도 고속화철도로 네. 하면 한 시속 200km? 네, 그 정도. 이제 광주에서 대구가 딱 한 시간입니다. 네. 그걸 자꾸 예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국책상으로 영남 하나 있는 철도인데, 그런 사업을 예타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님들이 261명이 그 서명한 그런 법안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님 오셨을 때 달빛철도를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께서 올라가셔가지고 민주당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서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찬성을 하면 안 되겠죠. 기재부는 살림을 하는 데니까. 그런데 지금 남부내륙철도라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그 철도는 법률로 면제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면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예타를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는 지방에는 예타 통하는 그 직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기재부는 따로 오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좀 빨리 이건 해긴 해. 안 해주면 그거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 부모님이 이쪽이세요. 그 아버님은 선산이고 어머니는 칠곡분이신데, 예. 그리고 제 처갓집은 또 저쪽 호남입니다. 나하고 비슷하네. 예. 그래서 이 달빛 고속철도가 하나는 지금 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구조가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방의 거점 도시,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 도시, 또 광주 호남 지역의 거점 도시를 동서로 연결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 모든 길이 서울로만 연결돼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이 지방의 그 거점 도시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돼서 시너지를 걸리는 이런 동서간의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260명이 넘는 의원이 서명한 이유는 이 사업이 경제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좀 잘못된 그 어떤 그 요인 중 하나 있던 지역 구도를 조금 더 광주와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 정치적 상징성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2038년도에 아시아 경기대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철도가 돼야지 아시아 경기대를 광주하고 대구가 동시에 하는데도 아주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철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특히 신공항이 또 개항을 합니다. 개항을 하게 되면 정부하고 이제 협의가 끝난 거는 유럽이나 미주 노선까지도 취항할 수 있게 예. 지금 법률상 되어 있어요. 발표도 그랬고 예. 그러면 광주 계시는 분들이나 호남 분들이 인천까지 갈 필요가 없죠. 예. 인천까지 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뭐 인천까지 가려면 뭐 하루 전에 가고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 1시간 거리로 특히 신공항으로 와서 바로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수출 물량도 항공 물동량도 광주나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인천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항공 물류의 98.2%가 인천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첨단 산업이 못 내려가요. 근데 뭐 요즘 뭐 수도권 확장 정책 하는 거 보고 내가 제일 먼저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국가 전체에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을 하자고 시작을 한 게 노무현 대통령 예.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20년이 넘었어요. 예. 수도권 억제를 하고 지방을 균등하게 발전시키자. 근데 느닷없이 그 수도권 확대 정책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뭐 시도지사들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다 반대하지. 예. 최근에 한국은행이 묘하게 그거 발표하고 나서 바로 무슨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2015년에 비해서 2021년에 서울과 그 수도권과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임금 격차도 커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 효과도 커졌고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데 그게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수능 보잖아요. 예.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당시에 난 7위학번입니다. 18살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은 경북대학, 뭐 부산대학, 전남대학 거기에 그 서울대학 갈 실력이 안 되면 지방에 거점 대학으로 갔어요. 뭐 고대나 연대나 가면 사립대학이라고 그 등록금하고 학비 많이 든다고. 근데 요즘은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 전부 다 다음에 지방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균형발전이 안 되고 인재가 서울로 다 몰려버리고 나 그 내려와서 이제 뭐 대구도 그런 지방대학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이 큰일이다. 이렇게 가서는 그래서 좀 나라 전체가 균형 발전이 되려면 서울 집중하는 정책은 난 옳지 않다. 그건 뭐 우리 당에서 내가 추진해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정치적 선배이시고 하셔서 또 지방에 지금 행정도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잘 해주셨고 우리 당도 기본적으로 서울에 버금가는 지방도시를 잘 육성해놓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속에 서울은 사실은 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어떤 경쟁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차원으로. 근데 지금 자칫 서울의 비대화를 할 경우에 지방도시는 가뜩이나 있는데 더 힘들어지나 그 격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나는 그거 옳지 않은 정책이에요. 예.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마침 시장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주셨고 저도 아 좋은 제안이라는 게 아니, 달빛 고속철도 연결을 시장님께서 저 이 비서실 통해서 저한테 네. 제안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사업을 연결해 놓는 게 지방 그 광주와 호남 그 영남과 호남의 주요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게 지방 거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국토위원장한테 우리 그 국토교통위원장이 저희 네. 의원이라서 네. 국토교통위원장한테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이 됐고 가급적 이번 달 안에 그 국토위 소위는 통과시킬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 그 반대한 사람도 없어요. 예. 국토위 전원이 서명 다 했어요. 예. 여야 의원들. 예. 소위 국토위 소위의 교통 소위 전원이 서명 다 했어요. 그 쟁점이 없는 법안이야. 예.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고속철도로 하든가 고속화철도로 하든가 우리는 반대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요즘 고속화철도도 뭐 한 200km씩 달리니까. 네네. 그리고 그 하실 때는 그게 단선으로 하는 거는 안 될 겁니다. 예. 복선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고속화철도로 복선으로 그래 해주시면 앞으로 뭐 영호남 교류뿐만 아니라 남북권에 항공물류를 전부 이동하는 데 아주 편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알기엔 그 철도가 한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예. 통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동서를 연결하는 어떤 혈맥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최소한 시속 200km 이상은 보장하는 고속화철도로 하고 대신 꼭 복선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선을 해야 예, 복선을 해야 이게 좀 멀리 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나 후회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네. 이게 활성화되면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토 균형 발전이 안 된 게 전부 서울을 향하는 남북 간의 교통망만 예. 주력을 해왔거든요. 동서 간의 교통망이 없어요. 예. 기껏해야 지금 88고속도로 예. 그 하나 정도만 있고 동서 간의 교통망이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국토 전체가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동서 간의 교통망을 좀 뚫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달빛 고속철도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여야의 이제 의견이 다 합치가 됐죠. 예. 합치가 되고 그랬으니까 12월 달에 해줘요. 12월 초에. 예,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국토위를 통과하고요. 국토위 그까지 통과하고. 예, 예. 국토위 전체까지는 11월 말까지 하고, 다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마지막 정기국회 12월 8일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쯤에 본회의 통과할 수 있게 제가 잘 관리를 하겠고요. 이 뭐 저희가 지난번에 가덕도 부산 신공항 할 때 여기 경북하고 할 때도 그때도 예타면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안이 그 23일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업. 아 이견이 없죠. 23일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 법이 8월 달에 제출됐고 예? 그래서 좀 논의가 잘 돼서 잘 마무리되면. 저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그 연구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하려면 우리 그러니까 법안 통과되면 바로 그 연구용역 해야 되는 연구용역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걸 좀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해서 해주세요. 그 우리 당이 기재부가 반대해서 잘 안 해주더라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추경한테 내 이야기를 했는데, 예. 법안도 통과 안 된다고. 예.
이거 법안 통과하고 예산안도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국토위만 통과하면 예산안은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국토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마지막에 연구용역비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다른 안이라도 일부라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2030년도에 특히 15항이 개항되기 전에 철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호남에 계신 분들도 인천까지 안 가도 세계 전역에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제가 이 윤영덕 대변인 일부러 데려온 게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광주 지역 국회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도 뭐 강기정 시장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원함의 30년 숙제 30년 숙제인데 그거 이번에 이제 운 좋게 의원님들이 전부 도와주시는 바람에 국회에서 하여튼 마무리 좀 잘해주세요.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유 시장님도 오랜만에 뵙고 나쁜 게 아니라 좀 좋은 걸로 뵈니까 또 좋습니다. 그렇지 뭐 나쁜 걸로 볼 이유가 없지.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끝나고 아무래도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대구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지금 뭐 서울 가면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 휩쓸리기 싫어서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래도 저 우리 선배님이고 또 시장님인데 시장님 가시면 항상 언론의 중심이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니 언론이라기보다 나는 편하게 사는 편입니다. 할 말을 가슴 속에 담고 살면 암이 생겨요. 나 할 말이 있으면 다 해버리고서 그리고 불이익 받더라도 가슴에 응어리를 쥐는 그거는 면할 수 있으니까 난 편하게 사는 제가 계속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선배님.